안녕하세요, 우유부부입니다. 오늘은 갈바닉으로 손목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페이스 갈바닉, 바디 젤, 아이스 댄서, 분무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요즘 손목 통증이 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자주 하시거나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스트레칭 한번 해주세요. 손등끼리 90도 각도로 붙여주시거나 손목을 쭉 늘려주시거나 이러한 스트레칭이 손목 앞뒤를 이완시켜주면서 손목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갈바닉으로 전체적인 손목 관리를 해볼 거예요. 바디젤을 팔목과 팔꿈치, 팔 전체적인 부분에 먼저 발라줄 거예요. 젤은 항상 하실 때 충분히 한번 하실 때 젤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게 오랜 시간 하시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팔목부터 천천히 갈바닉으로 풀어줄 거예요. 절대 갈바닉 하실 때는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일단 손목 근처를 골고루 돌려가면서 갈바닉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골고루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좀 느껴보시면서 풀어주세요. 아픈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팔꿈치부터 아래쪽으로 쓱쓱 갈바닉을 쓸어 내려주세요. 저는 평소에 팔목이 좀 많이 아파서 이렇게 팔 전체적으로 풀어줬을 때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풀어주세요. 또 팔꿈치 부분도 갈바닉으로 골고루 풀어주시고요. 팔꿈치 주변에 둥글둥글 갈바닉으로 돌려가면서 가볍게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5분 정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젤과 물을 충분히 묻히신 후 바디 갈바닉으로 천천히 아까 페이스 갈바닉으로 풀어준 부분을 왔다 갔다 해주세요. 바디 갈바닉 사용법은 정말 단순하고 쉽죠? 천천히 힘주지 않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전체적인 팔 라인 앞뒤로 골고루 빠짐없이 바디 갈바닉도 한 5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바디 갈바닉이 페이스 갈바닉보다 전류가 10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근막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나서 바디 갈바닉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갈바닉에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갈바닉을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물티슈나 샤워를 통해서 몸에 남아있는 젤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갈바닉을 받은 쪽이 혈색이 다를 뿐더러 스트레칭 해줬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이스 댄서 제품 바로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바르는 천연버스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천연 야생 페퍼민트 추출물과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충분히 많이 발라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팔에 쭉 발라주시고요. 저는 평소에도 목이나 승모근, 어깨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화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 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갈바닉으로 손목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굉장히 손목에 시원하고 통증이 사라지시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